자, 이제 각론 있죠. 각각 공동주택 거주하는 입주자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나 또 분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잘 출제가 되고 있죠. 예. 자, 이쪽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학습하셔야 되는지 살펴보시고 본격적인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습하시는 내용은 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사용자, 또 관리주체 이런 분들이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쟁 전에 서로 지켜야 되는 약속 같은 게 필요해요. 이걸 이제 우리는 관리규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리규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관리규약을 주민들 보고 지켜야 될 거니까 만들어라 그러면 제각각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 규약을 만드는데 기준이 되는 준거가 되는 규칙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관리 규약 준칙을 만들고 이걸 참조해서 그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준칙과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관계 이걸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는 입주자나 사용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또뭐 의결하고 또 교육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조정 위원회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 내용 위주로 해서 이 장의 입주자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 등돼 있고 관리 규약 준칙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준칙은 누가 만드나 보니까 시도지사가 만듭니다. 시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준칙을 참조를 해서 그 관리 규약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관리 규약 준칙할 때그 준자가 준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2번에 보시면 관리 주체 동의 의무라는 게 있죠. 관리 주체 동의 의무. 그래서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일정 행위라든지 또뭐 이삿짐 날르다가 뭐 이렇게 공용 부분에다 뭐 이렇게 물건을 적시한다든지 또 광고물 표지물 표지를 부착한다든지 또 애완견을 사육한다든지 또 실외기를 부착한다든지 또 정화조 시설 이런 데 출입을 한다든지 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충전을 위한 RFID 택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라. 다만 그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실외기를 부착하는 거 관리주체 동의 의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실외기 공간이 세대 안에 있어요. 요즘 지어지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깥에 부착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금지행위로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칙의 내용을 보셨고, 자, 이 준칙을 참조해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리 규약은 준칙을 참조해서 입주자 사용자가 정합니다. 사용자가 정합니다. 준칙을 참조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 규약은 처음에 만드는 경우가 있고 공동주택 만들어지면 처음에 만드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이제 개정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만드는 경우는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집이 입주를 하더라도 이 관리 규약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군가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초기 재정하는 경우에 제안자와 재정자를 보면 요거는 사업 주체가 제안을 하고 재정은 입주 예정자
예정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개정을 하겠다. 그때의 제안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개정의 효력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이죠. 자, 근데 이제 요 내용은 가만 보시면, 개정 내용 가만 보시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과 같아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이제 23페이지에 되어 있죠. 23페이지. 거기 보시면 1번 재정, 그래서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정한다. 이 경우에 뭐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이런 어린이집의 안전적인 운영이나 어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이런 걸 감안해서 정해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임대료 너무 받지 말아라. 그 얘기. 임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임대 사업자가 이런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뭐 간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 수익이 너무 안 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자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입주 예정자한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 계약 재정안을 제안을 하는데 다만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3개월 전부터 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입주 개시 3개월 전에 제안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최초 관리규약 제정 절차는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 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중간에 이렇게 제정된 관리규약이 개정되는 절차는 개정 목적이나 종전의 관리규약이나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들을 적어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하단부에 10조 각호의 방법, 3조 각호의 방법 자 이렇게 돼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또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이런 방법은 아까 관리 방법을 자치자 위탁이나 결정하는 방법과 같다 그랬죠.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 규약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 비교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규약이 만들어졌다면 관리규약 신고하죠. 신고. 그래서 관리규약을 신고.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이 관리규약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요 재정 신고는 사업 주체가 하고 개정 신고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 필요 서류는 이제 의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서류라든지 이러한 서류를 참조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층간 소음. 층간소음 나오고 또 이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까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쭉 어느 곳에 어떤 소음이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치면 그걸 층간소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뭐 음향기기 크게 틀면.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묻질 않고 이렇게 이제 층간소음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층간소음에 피해를 입혔다. 뭐 요건 이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층간소음에 피해를 미쳤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관리주체한테 가죠.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관리처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소리가 커요. 그러면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뭐 저감시켜달라. 그래서 요 입주자 피해를 끼친 입주자가 이게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갈 수가 있어요.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와 관련된 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다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예. 자, 24페이지 보시면 층간소음이란 뭐 어떤 형태든 다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절차와 관련해서 관리주체한테 이야기하면 관리주체가 조사 권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관리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경우에는 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예, 내용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주체가 조사하고 권고하려면 기준을 알아야 되죠. 그 기준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층간소음 구분, 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나와 있는 1분간의 등가소음도나 최고소음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직접충격소음과 5분간의 등가소음도로 구분하는 공기전달소음, 그래서 주야간 구분해서 그 43dB에서부터 40dB까지 그 숫자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만큼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는 거죠. 직접 충격 소음은 측정하는 방법이 1분간의 등가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고 이건 5분간의 등가 소음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주야 이제 그 소음도 요거 이제 데시벨이고요. 측정 방법은 A 특성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43 이게 주야 할 때 야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38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이게 100이 됩니다. 그러면 57이 되겠죠, 그죠? 이건 빼면 52. 이거는 이렇게 45가 되고 5 작으니까 40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의 범위 기준을 살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보실 겁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예.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제 관리 규약은 좀 이제 간단하잖아요. 근데 입주자 대표 회의는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도록 예,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줄여서 입주자 대표회의. 자, 첫 번째 구성. 예, 동별 대표자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동별 대표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입자는 안 되고 소유자여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별 대표자로 임원을 선출하게 돼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경우와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 임원의 선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 회장, 감사, 이사. 또 500세대 미만의 회장, 감사, 이사.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의결이라든지 또 회의 이러한 부분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이 많으니까요. 반드시 달락달락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6페이지 보시면 입주대표의 구성,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구성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관리규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규약.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 아니고 뽑기로 한 사람이 이제 구성원이 됩니다. 뽑기로 한 사람. 그래서 이 뽑기로 한 사람은 최소 4명
이상이 되어야지 입자대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임원이 회장 하나, 감사 둘 이상, 이사 한 명 이상으로 최소 인원이 이제 네 명 이상이 되어야지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입주대표의 구성, 자, 이렇게 돼 있고 동별대표자의 자격,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지금부터 이제 보실 텐데 이 자격 요건이나 이 결격 사유의 어떤 기준점은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고 언제까지 해라라고 하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공고일 기준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요건이 나오죠. 기억본 중간 부분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 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요건에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또 그 선거구 선거구에서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 6개월 거주죠. 예. 예, 당연히 입주자죠. 이렇게 이제 단지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구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두 개 동에 뭐 101동하고 115동 두 개 아파트 단지를 소유한 사람이 101호에 거주하면서 115동은 나오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선거구에도 거주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복잡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제 뽑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출은 이제 한 명 출마하는 경우가 있고 두 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뽑아야 되는데 한 명 출마하면 우리는 이제 무투표 당선 뭐 이렇게 되면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과반수 그 선거구 과반수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과반수 투표를 하는 자는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은 사용자는 안 되지만 전세입자는 안 되지만 투표는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고 두 명 이상이다 그러면 선거구 입주자 등이 과반수 투표를 해서 다득표 최다득표자가 되겠죠. 최다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별대표자가 뽑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동별대표자가 26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자격이 말 그대로 상실이 되죠. 27페이지 보시면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안정 비성년 후견인 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이 법,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이런 법률의 위반으로 2년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형 실형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집행유예 받았다면 그 기간 또 다섯 번째 보시면 또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을 받았다. 이러면 2년 동안 못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선관위 위원이나 또 7번에 보시면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다.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면 위임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해당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또 사업 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는 자격 요건에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임원인데 혹은 뭐 직원인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내가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사퇴한 날로부터 1년, 해임한 날로부터 사퇴한 날로부터 1년, 해임한 날로부터 2년. 근데 이제 해임 요구를 받아 사퇴한 거는 해임으로 봅니다. 2년. 예.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자, 어쨌든 예, 여기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자, 그 27페이지 거 동그 디귿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임기 중에 따른 이러한 자격 요건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 퇴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연히 퇴임한다. 별도의 해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당연히 퇴임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입주대표 임원의 선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주대표회의에는 회장,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두는데, 각호 구분에 따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28페이지에 보시면,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 감사, 이사, 또 회장, 감사, 이사 이렇게 되는데 큰 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500세대 이상은 이 회장, 감사의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이 뽑아요. 입주자 등이 뽑고 이사는 입주자 대표에서 뽑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전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입주자 등이 뽑는데 뽑히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또 요 회장 감사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지만 요거를 요 방법으로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의 방법으로도 관리규약에 정해놓으면 뽑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28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위에 박스 보시면 500세 이상이다 하게 되면 회장은 가번 보시면 후보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최다 득표자가 되고 한 명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만약에 그렇게 없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주자 대표에서 뽑는다 그랬습니다. 자, 감사는 거기 가나 보시면 필요인원 초과, 필요인원 같거나 미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감사는 2명 이상이기 때문에 뭐 몇 명을 뽑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3명을 뽑겠다 그랬는데 3명이 출마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니까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 득표 받으면 되고 또 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에서부터 다득표자 순으로 되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이사는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게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500세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보시면 회장감사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데 관리규약으로 정했다면 이 방법도 가능하다 그랬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장감사 이사가 뽑히면 이제 구성신고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시면 거기 디귿번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이사라는 이야기 나오죠.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둘 수가 있다. 이사 중에서 그죠?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 그 밑에 임원의 업무 범위 보면 회장은 1번 의장이 된다. 대표한다. 뭐 회장이니까 당연히 대표하죠. 2번 보시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니까 이사는 대행하는 거예요. 이사가 하는 일은 직무를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하죠. 감사는 감사를 한다. 근데 이제 그 감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5번에 보시면 감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의견을 했는데 그게 법령 위반 혹은 뭐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면 재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심의 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는 이사가, 재심의권은 감사가.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원을 다 뽑았어요. 그럼 이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보실 텐데,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죠, 2년. 그리고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합니다.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2년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니은번에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디귿번 보시면 이해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중임하기 때문에 한 번 중임한 사람은 이제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는 2회 선출 공고를 했는데, 선출 공고를 했는데도 더 이상 없는 경우죠. 이렇게 했는데도 없다 그러면 중임한 사람도 그 선거구 입주자 등 2분의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렇게 중임한 사람도 동별대표자가 가능하다. 중임을 완화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해임을 보실 텐데, 해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해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임의 방법, 선출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동별대표자 어떻게 뽑았어요? 동별대표자 이렇게 뽑았죠. 그러니까 해임도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자, 회장감사 입주자 등이 뽑은 게 있고 입주자 대표에서 뽑은 게 있죠. 입주자 등이 뽑은 건 입주자 등이 해임하고, 입주자 대표에서 뽑은 거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대로 해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뽑힌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동별대표자는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임원도 전체 입주자 등이 뽑은 거는 전체 입주자 등이 해임을 하고, 또 입주자 대표에서 뽑은 거는 입주자 대표에서 해임하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대로 해임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임 부분까지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입자 등은 동별대표자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반드시 구성해야 돼요. 그죠? 구성한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3명 이상 9명 이하,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을 하게 돼요. 자,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하는데 3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3명 이상 혹은 5명 이상 9명 이상 구성을 하는데, 이하 구성을 하는데, 500세대 이상은요, 500세대 이상은 지금 보신 것처럼 회장도 전체 입주자 등이 뽑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시군 선관위 소속 직원 한 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위촉이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 위촉이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를 정말 한 명을 선관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미음번 의사결정은 뭐 과반수 과반수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5번 보시면 선관위가 될 수 없는 자, 선관위가 될 수 없는 자의 그 첫 번째가 동별대표자 및 그 후보자. 당연하겠죠. 내가 동별대표자 하면서 선관위. 이게 말도 안 되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뭐 미성년자나 또 배우자, 직계준비석 다 안 되고요. 4번 보시면 사퇴하거나 해임한 사람으로서 그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격 사유까지 살펴보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어떤 걸 하냐 이렇게 보면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하죠. 아직은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아직 학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처 업무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신 후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30페이지에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또 뭐 3번에 관리 방법의 제안, 또 이용료 부과 기준의 결정,
또 감사, 결산, 승인 뭐 이런 거 하죠. 또 유지, 운영, 기준, 또 자치관리기구의 입면, 또 31페이지 보시면 장기선계획에 따른 공용 부분의 보수교체 계량, 또 행여가, 또 하자담보 책임 종료 확인 뭐 이런 내용이 사실 어렵죠. 이 내용도 그 다 이렇게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을 때는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행여가를 한다든지 장기선 계획을 한다든지 또 하자보수 공부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의결상 이런 전반적으로 걸치는 것들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유형화돼서 출제되는지 이런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접근하는 방법이 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31페이지 입주자대표의 회의 소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의 소집. 그래서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거죠. 어느 때 소집하느냐. 구성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이 이제 회의 소집을 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뭐 자꾸 뭐 싫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럼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사가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31페이지 그 내용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구성원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 자, 예, 이 교육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아니고 구성원 등의 교육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동별 대표자뿐만 아니고 구성원이니까 이뿐만 아니고 구성원 등이니까 등은 여기서 이제 입주자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원하는 입주자 등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동별 대표자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입주자 등은 필요하면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교육은 누가 실시를 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등이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대표 구성원에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32페이지 보시면 교육 시간이 돼 있는데 교육 시간은 매년 실시하는데요. 매년 실시하는데 한 번 할 때 4시간을 해요. 4시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보셨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격 요건이나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기가 힘들고 또 뭐 임원 선출 과정이라든지 또 뭐 임기나 해임 또 의결이나 회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잡하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죠. 분쟁 조정 위원회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굉장히 많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여기 다룰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볼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예, 하나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고요.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있어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제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지, 그게 이제 문제 구성하기가 편하니까 그러한 내용 위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2페이지 교재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32페이지 보시면 설치 및 심의 조정 사항, 자, 이렇게 해놓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중앙, 지방공동주택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이렇게 두고, 물론 이제 시군구가 뭐 일정 비율이, 공동주택 비율이 거의 없는 시군구, 뭐 군 중에 공동주택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냐면 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뭔 안 해요? 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거는 요거 하라고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하고 지방은 이제 어떻게 업무가 관할이 되냐면, 중앙은 지방하고는 다르게, 지방은 뭐 가까이 있지만 이게 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앙은 일정 경우에만 이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페이지고 나와 있는 중간 부분 박스에 보시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다든지, 또 시군구에 없다든지, 그죠? 없을 수 있다 그랬죠? 또 쌍방이 합의해서 중앙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경우, 또 그 밖에 이제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가장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구성이잖아요. 구성을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33페이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물론 이제 지방은 보시겠지만 지방은 10명 이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공무원에서 1에서 4급 고위공무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은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냥 아무튼 그냥 공무원이면 돼요. 공무원. 예, 공무원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이렇게 썼다. 가능하죠. 여기는 그냥 판사, 검사, 변호사. 뭐 몇 년 필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이게 다 가능하죠. 그리고 몇 년 이상이에요? 네, 10년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떠냐? 뭐 회계사, 세무사, 뭐 노무사, 뭐 이렇게 몇 년 이상 이것도 없죠. 또 감정평가사도 없어요, 여기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실 거예요. 이쪽 할 때 다시 한번 이것도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5번이죠. 5번 보시면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 10년이죠. 10년. 기술인력은 다 중앙은 10년인데 여기는 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 요거는 5년입니다. 5년. 요게 좀 차이가 있죠. 예. 그 밖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35페이지 보시면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냥 공무원이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 뭐 조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부교수 이상입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조교수 이상, 부교수 이상.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뭐 이렇게 판사, 검사, 그죠? 감정평가사도 없죠. 예. 그 다음에
예, 5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 그죠? 예. 그 밖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일단 크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보시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동그라미 6번 있어요. 의사결정은 과반수 과반수입니다. 이건 이제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이 유연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하면 의사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3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위원 구성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법률적인 측면 말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공동 주거 관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택과 주거를 구분합니다. 주택은 공간 자체를 주택이라고 하는 반면에 주거는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삶이나 문화 이런 거를 주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그러면 뭐 행정관리 뭐 또 뭐 기술관리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공동주거관리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러한 삶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하드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뭐 휴먼웨어 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적인 유지보수 관련된 하드웨어, 또 입주 관리 등의 휴먼웨어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주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주거 관리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거기 이제 36페이지 보시면 그 공동 주거와 정부 네트워크 그래서 요즘 이제 지능형화 되니까 공동 주택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에서 정보통신 특등급 1등급 2등급의 그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제도가 있죠. 그리고 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 AAA 또 AA A등급 준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공동주거 관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이제 주거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그 주거 관리자가 공동주거 관리자가 공동 주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형태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시설 관리와 관련된 부분, 또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입주자 관리와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론적 배경이 됐기 때문에 좀 영어를 좀 하면 이제 이렇게 FM 또 뭐 PM TM 그래서 이게 테넌트 임차인 매니지먼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부동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뭐 시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유지보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시설 관리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 이제 총괄적인 측면에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측면에서 말 그대로 이 입주자 관리에서는 뭐 임대차라든지 임대차 어떤 후에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임차인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입주자 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분하는 거죠. 37페이지 보시면 시설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 입주자 관리 해서 이러한 측면으로 주거 자산을 관리하는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적인 측면의 입주자 관리인 관리계약 준칙, 입주자 대표의 분쟁조정위원회와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공동주거관리 이론까지 이제 검토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외 업무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